네. 잘 갔어요. 학교 때문에 멀리 갈 순 없어서 큰길 사거리에 있는 여관에 묵고 있어요. 뭐? 여관? 그래. 밥 먹었고? 먹었어요.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. 아니야. 엄마도 네 입장이었으면 별이 혼자 두지 못했을 거야. 그런데 너 일도 그만두고 당장 쓸 돈은 있는 거야? 엄마가 네 통장으로 돈 좀 보낼 테니까 숙소도 좋은 데로 옮기고 맛있는 거 사 먹어. 안 그러셔도 돼요.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. 어떻게든 엄마가 아빠 잘 설득해 볼게. 아니요,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저 걱정 말고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. 네. 아, 신아리 정신 차리고 일하자, 일. 일을 해야 돈을 벌지. 데이브레이크 나준수 대표랑. 어떻게 섭외하지? 잠깐만, 데이브레이크? 보라 광고 찍기로 했다던 첫사랑인지 뭔가 하는 오빠 아니야? 금수가 준 아들? 복지에 화해 농가 돕기 챌린지에 젊은 CEO답게 신박하네. 게다가 의대 출신 개념도 탑재돼 있고 비주얼도 나이스한데? 근데 왜 나 찍는 거 같지? 응? 온라인 마켓 CEO를 내가 어디서 봤겠냐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방송작가 신아리라고 하는데요. 나준수 대표님 방송 출연 섭외권으로 담당자랑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?